네, 이틀 전 예천 석정리 인근 야산에서 66살 노모 씨를 공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오늘 오후 2시쯤 사살됐습니다. 예천군에 따르면 엽사 12명 등이 인근 야산을 수색하던 중 사고 발생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몸길이 1.7m에 150kg 크기의 멧돼지를 발견해 사살했습니다. 입가에 마른 핏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날카로운 물체에 밴 듯한 자국이 있는 점 등을 미뤄 노 씨를 숨지게 한 멧돼지로 추정된다고 예천군은 설명했습니다.